6월 25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육로를 통해 북한의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소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병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지기 위해 화물차에 한가득 실려있는 살충제와 모기향. 전체 인구 절반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자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가 힘을 합쳐 마련한 방역물품입니다. 이번 대북 지원 사업은 말라리아로부터 북한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날아온 모기가 우리나라에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말라리아 사업은 대북 지원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바로 말라리아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저희 인천시와 경기도 전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말라리아 발생 시즌이 5월 말에서 6월 초인 점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살충제와 모기향을 보낸 것이며 오는 6월 말에는 진단키트와 모기장 그리고 말라리아 예방약 등을 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대북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육로 지원을 통해 긴장감이 고조돼 있던 남북관계가 한층 원만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권과 조성토지 권한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구역 내 개발 속도가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교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학교 측이 지난 2007년에 송도 캠퍼스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걸렸던 시간은 총 316일, 인천시에서 46일, 정부에서 270일이 소요됐는데 특히 중앙부처에서의 인가 절차를 위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를 단적으로 둔 것이긴 하지만 실제 경제청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절차 기간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예, 중앙부처에서 실시계획 승인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각 부처별로 다 협의를 거쳐야 됐습니다. 이런 각 부처별로 다 협의를 거쳐서 굉장히 좀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승인권 및 조성토지에 대한 권한을 경제청장이 위임받거나 권한 행사를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됨에 따라 부서 간 협의에 문제만 없다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계획권 승인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인천시로 이제 이관됨에 따라서 실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장기간을 걸쳐서 그 협의를 해왔는데 저희가 가지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또 단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청은 개발계획 변경 혹은 국비 지원 등 중앙부처와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채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활 뉴스는 알뜰한 채소 보관법입니다. 요리를 하고 남은 채소,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자니 금방 시들해져 버리거나 버리기 아까워 며칠 동안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우선 한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인 대파는 뿌리에 물을 뿌린 후 비닐봉지를 씌워 페트병에 넣어 세워두면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사과 속 에틸렌 성분이 감자에 싹이 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파는 바로 먹지 않으면 서로 맞닿는 부분이 물러지기 때문에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뿌리 부분이 금방 시들해지는 콩나물은 밀폐용기를 이용해 물에 잠기게 담가두면 일주일 이상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놓고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는 무는 절단면을 내부로 감싸 땅에 심겨있던 방향을 아래로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채소, 알뜰하게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유학의 결과가 기대치보다 낮아짐에 따라 유학생들의 역류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조기 유학생 감소와 함께 국내 대학 편입을 타진하는 수가 늘고 있다며 이는 외국 대학 졸업장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환율 하락세 전망이 두드러짐에 따라 해외 송금 시 급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송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경기 후퇴 가능성이 높지만 올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 전망이 우세한 만큼 송금 시기도 이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라지구 공사 현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폭발물이 발견됐지만 신고자와 경찰, 군이 침착하게 제거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청라지구 공사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 기사가 포탄을 발견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전쟁 당시 항공기에서 공중투하에 폭격하던 81mm 포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